여러분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권성경입니다. 자, 이제 다들 기말고사가 마무리되었죠.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여름방학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요. 여름방학 됐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름방학을 위한 관성의 법칙. 그러니까 관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 습관을 잡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과학 시간에 관성이라는 말을 다들 뭐 배우고 듣고 다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다알것 같은데 이 관성을 학습 태도에도 습관을 만드는데도 너네가 적용을 할수 있어. 그게 바로 기말고사의 관성을 이용해서 공부를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. 우리 친구도 이제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금 아직 이제 마무리된 갓 마무리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 기말고사 때 공부하던 그 강도가 몸에 배어 있어요. 아직. 너네 기말고사 공부하던 거 생각해 봐. 엄청 열심히 했지. 아마 본인 인생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적은 처음이에요 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. 보통은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강도가 세지니까 아무튼 공부를 되게 많이 했을 것인데 그걸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야. 그래서 왜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더니 이게 뭐야? 갑자기 막 허전해. 공부를 안 하니까 허전해.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막 있을 건데 그게 몸이 기억해서 그래.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의식적으로 누르지. 아니, 내가 공부를 안 한다고 허전해 하다니. 내가 미쳤나? 이러면서 나 이상해 얼른 놀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말고사 때 공부하던 그 습관을 몸이 기억할 때이 공부를 좀 유지해 주시면 너네가 굉장히 수월하게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몸에 적응을 시킬 수가 있어. 자, 그에 관한 팁을 세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, 자, 관성을 이용한 공부 꿀팁 첫 번째입니다. 여름방학 공부 범위를 명확히 하자. 자, 우리가 보통 내신 기간에 기말고사 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이야. 범위가 명확하니까 내가 이제 오늘, 내일, 내일모레 뭐뭐뭐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구체적 계획이 있으니까 또 그걸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너네가 이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공부를 하는 게 방학 때 꾸준히 공부를 할수 있는 자, 그런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, 그러면 이 공부 범위를 좀 어떻게 짜는 게 좋냐? 과목별로 정하시는데 사실은 기간도 조금 짧게 짧게 정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방학 시작할 때까지 좀 기간이 뜨죠. 보통 우리 친구들이 그때 놀아. 신나게 놀다가 그다음 여름방학이 딱 시작 스타트 하자마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기말고사 공부할 때 몸에 배인 그 공부 강도가 다 사라져요. 노는데 몸이 익숙해져 버려. 그런 상태에서 여름방학 스타트와 동시에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가 안 돼요, 이게. 공부하기 힘들단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성 유지하면서 바로 공부 시작하시고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그 뜨는 기간 동안에 할 공부 범위 정하시고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 스타트 한 다음에 3주 정도 되죠. 그 3주 동안 할 공부 또 정해서 이렇게 또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지? 너무 많이 욕심내서 정하진 마시고,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방학 시작하기 딱그 전까지 그 뜨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한 영역, 한 파트만 좀 깊이 있게 보겠다. 요렇게 한 파트 정도 정해서 꾸준히 좀 공부를 깊이 있게 해주시는 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여름방학 공부 범위를 명확히 하자. 이게 첫 번째 팁이었고, 두 번째. 스라벨.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. 우리가 보통 이게 워라벨이라고 하는데요. 너네 입장에선 그게 이제 뭐 스라벨이지. 선생님이 이제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. 사실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때의 그 관성을 이용해서 공부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려면 공부를 유지해서 나의 습관으로 만들려면 선생님 생각에는 스라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뭐 기말고사 때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그걸 이용해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부터 뭐 여름방학을 위해서 내가 3시간 자고 공부를 하겠어. 이러면 하루밖에 못 버텨. 하루 딱 하고 그 다음날부터 못 하겠지. 너무 과도하게 스터디에만 집중을 하면 유지가 안 되고요. 또 너무 과도하게 이제 라이프에만 집중을 하면 망하겠지. 그건 여름방학 통째로 망하겠죠. 자, 그래서 이 스터디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와 휴식. 이거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나가자. 아,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맞추면 좋을지. 좀 팁을 좀 드리자면,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요.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,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야. 대표적으로는 하루 중에서 매일매일
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휴식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맨날 맨날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매일매일 하는 게 나랑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이게 일 단위로 좀 그 공부 강도를 달리할 수도 있어.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일은 내가 공부를 좀 달리는 날이야. 집중해서 많이 하겠어. 그리고 이틀 정도는 그 달리는 날에 한 50% 정도만 하겠어. 휴식과 좀 반반 공부를 섞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휴식을 취하겠어. 요렇게 본인의 이제 뭐 학원 스케줄과 본인이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와 이런 것들을 다 좀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. 이게 그냥 무조건 일주일 내내 계속 공부 이렇게 달리면 일주일도 못하고 다 떨어진단 말이야. 그래서 요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공부 유지를 잘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. 선생님, 이 벌인가요? 이 벌 아닙니다. 너무 귀엽지만 이 벌은 아니고요. 사실은 이게 벌이 없으면 공부를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. 공부는 나와의 싸움이잖아. 근데 우리는 나와의 싸움에서 지죠. 그지? 되게 이기기가 힘들죠. 외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.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. 내가 언제까지 이걸 끝내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못 끝내면 무슨 무슨 벌을 받겠다. 이런 걸 선언을 하는 거지. 그럼 이제 그게 내 공부에 자극제가 된단 말이야. 그리고 어쨌든 벌이 있으면 하려고 내가 노력, 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.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. 가장 좋은 건 바로 부모님이에요. 그래서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봐. 어머니 제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뭐 예를 들어 국어라면 국어의 문법 중에서 음음 파트의 개념과 문제풀이를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. 이번 주 일요일날 어머니께서 검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? 제가 만약에, 이게 중요해, 제가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벌을 받겠어요. 너네가 생각할 때 벌을 생각해야지, 스스로.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하루 반납하겠습니다. 혹은 제 용돈에서 5만 원을 깎으셔도 좋습니다.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. 우리 성경이가 드디어 공부를 하려나 보다. 반드시 검사해 주십니다. 부모님은.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내 스스로 무슨 벌을 받을지 이걸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그걸 꼭 달성할 수 있게끔 달리는 거지. 이것도 관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더라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강화제가 필요하잖아. 그런 강화제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부모님,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부모님이 제일 좋은데 뭐 사실 뭐 언니나 오빠한테 부탁을 해도 돼.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언니, 오빠, 형, 누나의 성격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. 괜히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가 욕만 먹을 수도 있어요. 귀찮게 한다고. 이렇게 네 거 네가 알아서 해.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. 그건 이제 성격을 좀 보시고 부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 방법을 친구들한테 응용을 할 수도 있어요. 친구들끼리 했을 때 좋은 건 서로 교환해서 체크를 해줄 수도 있는 거지. 뭐 친구한테 이제 친구야. 내가 이번 주까지 무슨 공부를 얼만큼 하려고 한다. 내가 만약에 거기까지 못하게 된다면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너한테 식빵을 사줄게.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뭘 하겠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고 친구 또한 서로 이제 교환해서 체크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겠지. 근데 이게 친구끼리 하는 건 좀 주의사항이 필요해요. 이 친구끼리 했을 때 부작용이 둘이서 합의를 할 수가 있어. 친구야, 너 이번 주에 공부 못했니? 나도 못했어. 우린 진정한 친구구나. 우리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보자. 이게 이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이러면 이제 같이 여름방학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또 친구가 또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해야 된다라는 사항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관성을 이용해서 기말고사의 그 공부 관성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팁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 세 가지 팁을 너네들이 잘 기억을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성공적인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시기야. 당장 시작하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.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노는데 이제 몸이 계속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기말고사 감이 공부 습관이 몸에 살아있을 때 바로 공부 계획을 세워서 요걸 시작한다라는 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성공적인 여름방학 공부 되시고요. 선생님 캐스트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